태어난 시로보는 신축년 운세입니다. 운세. 네. 자, 자축 인묘 진사 오매 신. 이것만 다 맞을 수는 없어. 우리는 점을 보는 이 신의 기자이기 때문에 무슨 그 사람의 사주 팔자에 따라서 모든 양반들이 다르는데 어? 굳이 또 이걸 찍어 보라고 하면은 그냥 신령들 주시는 대로 줄게. 네. 자, 먼저 자시에 태어난 분들 11시부터 1시까지. 자축이니까 11시부터 1시까지 자시에 태어난 분들, 양반들, 이분들은 참 머리가 좋은 양반들이 많지. 지금 신축년 운세를 보라는 거야? 아니면은? 신축년. 신축년 운세를. 참 어려운 거 준다. 아니면 뭐 평생을 봐주셨대. 평생이라는 건 신령님들도 이렇게 주지는 않고, 올해 신축년 자시에 태어난 분들 띠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시로 보시는 거니까. 잠깐만, 코가 자고 간지러. 자, 자시. 이분들은 참 이 만물이 소생할 때 태어난 분들이야. 응? 자시는 11시부터 1시까지거든. 자축. 응? 근데 그때는 오늘이잖아. 오늘이면 내일로 넘어가는 기운이거든. 응? 그래서 만물이 소생하는 그런 시간대야. 근데 이분들이 굉장히 머리가 영리하고 똑똑해. 응? 올해 들어서 보면은 이분들은 이분들이 올해 자시에 태어난 분들은 굉장히 운이 좋은 걸로 보여진다. 나쁘게 들어오지가 않네. 어? 내가 움츠렸던 거, 계획 잡았다는, 계획 잡아놨던 거, 그런 게 좀 열리는 영국이다 그러셔. 열리시고, 예를 들어 문서를 잡는다든지, 어? 자시라고 해서 다 어린 분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 다 이렇게 30대, 40대, 50대, 60대, 중년대 문서 변동이 많이 되는 걸로 보여지는 해운이셔. 올해 바쁘다 그러시네. 뭔지 모르게 투자가 됐든 투기가 됐든 사업이 됐든 자시 가지신 분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몸으로다가 많이 움직이셔야 돼. 상반기 운세보다 하반기가 바쁘다 그러시니까 이번에 문서 변동할 일 있으면 헌문서, 구문서 놓고 세문서 잡는 기운도 괜찮습니다. 또 축시. 자, 이분들 축시에 태어나신 분들도 이분들은 어떻게 묵직하니 한자리 좀 앉아있어야 될 걸로 보여져. 응? 직업이 됐던 사업을 벌려놓고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분들도 좀 덜어 있는 걸로 보이시고, 어? 또 문서 변동, 어디 이동, 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자리 변동이 안 되는 걸로 보여져요. 어? 예를 들어 승진이 된다든지 또 다른 문서를 잡아 이사를 간다든지 이동을 한다든지 좀 묵직하게 보이니까 그게 좀 풀어지지 않는다 하는 형국이시거든. 우리는 느낌으로 보고 기운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근데 금전은 그렇게 힘이 들진 않겠다. 어? 들어오는 재물. 어? 내가 마음먹었던 재물은 순환이 좀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직장 변동 이동수에서 좀 묶이고 또 문서. 내가 문서를 예를 들어서 매매를 한다든지 거래. 이게 좀 막혀있는 운세로 보이십니다. 어? 이분들은 또 건강적으로 다 올해는 좀 조심하셔야 돼. 낙상수도 조심하셔야 되고 신경성도 좀 조심해라 하시니까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이분들 운세도 그렇게 나쁜 운세는 아니시고. 인시 자축인 이분들 올해 사람 조심해야 되겠다. 다 치고 들어오는 게 망신살. 그리고 또 바람 올해 바람들을 좀 피시겠어. 이상하게 이쪽 저쪽이 자꾸 보이시고 딴 눈을 파는 것도 많이 보이십니다. 근데 이분들도 올해는 재물이 막혀있는 운세는 안 보여요. 지금까지 답답한 형국이다 그러셨어. 응? 너무 답답했어. 이리 묶이고 저리 묶이고 인간들한테 묶여야 되고 재물도 풍파가 나라는 해운으로 많이 왔는데 신축년에는 그렇게 재물로는 그렇게 많이 그렇게 재물로는 그렇게 많이 막히는 수로 보이지는 않는데 좀 구설수가 따르고 망신수가 따른다 그러셔. 어? 바람 한 번 필고 두 번 필고 한 번만 펴야 될 것 같아. 일상에 자꾸 그런 구설이 들어오니까 망신도 따라들고요. 어? 그것만 조심하시고. 자, 묘시 분들이지. 이분들은 굉장히 고집이 센 분들이야. 올해도 고집 부리다가 이거 내가 조금 손해 볼 일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분들이 올해
예를 들어 동업을 하자 뭐를 하자 손을 벌리고 내밀고 자꾸 같이 이렇게 합세하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진 걸로 보여. 어? 근데 내 고집으로 고집이 세다 보니까 귀인이 들어왔는데도 안 보여. 내 직성대로만 밀라 그러신 분들이 많으셔. 왜 그러지 마세요. 올해는 귀인 떡을 좀 보겠습니다.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올해 들어서 좀 활동성이 좀 많습니다. 막혔던 거 일이 됐다든지 묶였던 금전이 됐다든지 또 인간의 관계에서도 고립하였던 게 올해 좀 해소된다 그러십니다. 또 진시죠. 이분들은 많이 고생을 좀 하셔야 되겠다 그래. 왜 이렇게 묶여 답답해. 이분들 딱 들어가시니까는 다 그렇다는 건 아니니까 다 왜 나 답답하냐고 한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보면 대부분 보면 시가 뭔지 내가 언제 몇 시에 태어나왔는지 이런 걸 잘 모르고 사시더라고. 다 부모님한테 뭐 한번 물어보시고 진시분들 인간 고력이 많다 그래. 사람 때문에 이분들도 많이 내 가슴 내가 쳐야 된다 그래. 집안에 우환이 좀 끌게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상문이 있다든지 먼 친척이 좀 상을 당했는데 상문도 치고 들어오고 집안에 우환이 자꾸 풍파가 끌고 들어오는 걸로 보이셔요. 이분들 그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시분들. 올해 자 사시분들 계획이 많구만. 이리 잡고 저리 대고 문서를 놓고 이 문서 잡고 무슨 건물이 올라간다든지 뭘 지은다든지 상가를 지은다든지 이런 활동성이 많아진 걸로 보여져요. 사시분들이. 근데 이분들이 머리가 참 좋아. 머리가 좋아서 내 머리를 써서 천중생 만중생을 내가 부리고 끌고 가라는 이 사주들이 많으시거든. 절대 남한테 지고는 못 살겠다. 이분들은 활동해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올해 문서 짓고 놓고 하는 것도 괜찮고 뭘 다루고 만지고 지어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투자로 보여져. 무슨 막 이걸 문서를 잡고 뭘 지고 부시고 한다고 해서 탈이 잡힌 걸로 보이지 않고 올해는 투자를 좀 해도 괜찮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옷이 자 이분들도 머리가 비상하다. 자 옷이 분들도 머리가 참 좋은 양반들이 많은데 여자분들이 꾀가 많다. 근데 이분들 여자분들이 복이 없는 듯 하면서도 머리가 있고 누구한테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고 나중에 내 밥그릇을 내가 끌어들인다 하는 그런 사주들이 많아요. 이분들은 여자가 괜찮다.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남자보다 배포도 크고 포부도 좀 있고 고집도 있고 내가 밀고 나가는 직성들도 있어. 근데 올해 그렇게 나쁜 운세로 보여지지 않으니까 여자분들은 활동을 하셔도 되는데 남자분들이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걸로 보여져요. 동업, 투자 잘 두들겨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은 해운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 미시죠. 미시분들 이분들은 직장생활 한 분들이 참 힘들었다 하시네. 근데 이분들이 참 머리가 나쁜 양반들이 아니야.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근데 잘 풀려 나가다가 가다가 한 번씩 굴곡이 있고 이상하게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봐. 근데 이분들은 사람이 그렇잖아. 초년의 운, 중년의 운, 말년의 운이 있잖아. 근데 이분들은 중년, 말년으로 들어가야 운이 좀 풀린다 하세요. 근데 올해 신축년에는 그렇게 나쁜 운세로 보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분들도 활동성을 좀 가져야 될 거로 보여요. 그리고 인연들이 많이 들어온다. 결혼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인연을 이제 맺었다가 이별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분들이 인연이 이별을 했으면 새 인연들이 많이 치고 드는 해운이에요. 좋은 연애들 재밌는 연애 많이 하시게 생겼는데 왜 그래. 그리고 금전적인 문제 재물적인 거 직장 지금까지 안정 안 됐던 거 조금씩 안정이 돼가는 해운으로 보여지는데 미시에 태어난 분들도 어떻게 보면 복이 없는 사주는 아니에요. 초년고생을 좀 해라 그래서 그렇지 이분들도 다 보면은 직업을 가졌어도 안정된 직업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 걸로 보여져. 근데 신축년 해운에는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로 가면서부터 풀려나가는 형국이시고 마음들을 좀 안정을
시키고 좋은 인연들 많이 들어오니까 예쁜 연애들 하시는 게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신시에 태어나신 분들 이분들은 굉장히 머리가 좋다. 잔머리가 좋고 생각하는 게 한 가지를 보면 12가지 생각을 확 뛰어넘는 그런 재주들이 많은 걸로 보여져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은 올해 확 깨야 되겠다. 내가 지금 눌려있던 정신 마음 크게 침체되어 있었던 거 깨고 나와라 하시는 해운입니다. 좀 빨리빨리 좀 움직이시면 이분들 덕을 보고 사람의 덕이 좀 많이 따라들게 생겼어. 귀인 덕. 예를 들어 직장 다니시는 분들 윗상사나 아랫사람이나 그 말을 좀 따라주는 게 좋을 걸로 봐요. 보여져요. 그러면은 본인들이 덕을 본다 하십니다. 귀인 덕이라는 건 인간의 덕이거든 사람 덕이거든 나도 모르게 갑자기 없었던 재물이 들어온다든지 친하지 않았던 사람이 나한테 좀 자꾸 말을 걸고 나한테 귀인이 돼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인연줄을 좀 잘 잡았으면 싶은 해운입니다. 유씨 이분들 올해 몸조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아우 속이 이런 분들이 많으시네. 갑자기 이 유씨에 태어나신 분들 이분들을 보려고 하니까 속에서 막 울렁거리는 것도 있고 조금 속이 미식거리는 것도 있고 속병들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재물 쪽으로는 그래도 이분들이 올해 재물을 못 끌어들인다 소리는 안 나오십니다. 영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이분들이 원래 해운만 이러지 않았으면 올해 외국 가는 분들도 많았을 거야. 근데 지금 꽉 막혀 있잖아 지금. 막혀 있으니까 그 답답함을 국내에서 풀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 풀려고 하니까 그게 양이 안 차고 성이 안 차신 분들이 많아. 근데 이분들도 활동을 하시면은 올해는 재물은 휘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인연들 왜 가슴이 아프지? 어린 분들은 조금 마음이 아프다 그런다. 이별이 좀 많이 따르니까 이별수가 그런 거 조금씩 양보해가지고 같이 가다듬어 가는 게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술씨 이 사람들은 이분들은 참 명예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양반들인데 어떻게 보면 닭벼슬이 잘린 걸로도 보이고 많이 명예가 땅에 떨어진 걸로도 보이고 좀 답답함이 많다. 뭔지 모르게 내 밖으로 내가 내려놓은 사람들도 많이 보이고 이런 분들 지금 확 진 눌려 있습니다. 지금 진 눌려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분들도 올해는 건강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 신경성 같은 게 많이 치고 들고 이분들이 또 망신수도 좀 있습니다. 구설수 사람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뒤통수를 맞고 그런 억울함이 많다 하시는 해운이니까 사람 조심해라 하시네요. 이것만 조심하시고 금전적으로 재물적으로 이분들은 재물 없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물론 아직 어린 사람들은 재물을 안 주고 안 갖고 있지만은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도 내 문서 내 재물을 쥐고 있다 하시네. 올해 신축년 이분들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건강만 조심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간 사람 구설수 망신수 이것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시 이분들도 참 머리는 영리하고 똑똑해. 고집이 많아. 고집이 쉬어. 이분들은 솔직히 말해 누구한테 지기 싫어. 내가 대빵이길 바라고 내 말을 따라주길 바라고 내가 이 만중생들한테 이쁨 받고 사랑받길 바라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 마음의 병들도 많이 이렇게 있는 걸로 보여져요. 특히 여자분들. 뒤에서 내 마음이 이게 양이 안 차고 성이 안 차고 사람도 마찬가지 돈도 마찬가지 모든 게 다 내 직성이 안 맞고 안 풀린다고 생각을 해.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보면은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먹을 전은 있는 분들이거든. 먹을 전, 입을 전, 예를 들어서 재물. 가면 갈수록 나중에라도 이분들은 재물 덕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야. 부모 덕을 봤든 형제 덕을 봤든 누구 지인 덕을 봤든 뜻하지 않은 사람의 덕으로 나한테 좋은 일이 있어. 재물이 있고. 신축년 해운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올해 지금 많이 힘든 걸로 보여지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야. 이분들 올해 이분들도 건강 조심하셔야 되고 신경성 또 화병 이거 좀 가라앉혀야지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연월 일시 따라서 사주팔자가 다 다르지만은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빼봤습니다. 다 똑같은 건 아니니까 그냥 참고로만 들으시고 조금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좀 조심하시고 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